네, 농장 입구에 산수유가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산수유 주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전지를 할 거예요. 네, 이거는 3, 4일 전에 농장 들어왔을 때 하나 잘라본 거고요. 근데 물이 안 나왔어요. 어제까지 거의 0도까지 떨어졌었고요, 기온이. 아침 새벽 온도가. 그래서 산수유는 원래는 2월 중순서부터 3월 초까지 제 기준 중부 지역인데요. 그때 붙이는 게 가장 접목이 잘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물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잘라놓고 한 열흘 정도 있다 접을 붙인다거나, 그렇지는 볏짚을 대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목을 치고 3, 4시간 지났는데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접목을 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공대 쪽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대각선으로 쳐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접수가 여기 꼽혔을 때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칼집을 내줘야죠. 손 조심하시고요. 2.5cm에서 약 3cm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목질부 하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녹색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녹색 부분. 요 부분들을 부름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름켜를 맞춰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 부름켜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맞추셔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딱 중부지방은 적기라고 그랬어요. 물이 나왔을 경우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이렇게 집 같은 거를 한쪽에 대고 물이 나오는 거를 이 집을 타고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적기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접수 조제를 합니다. 접수 조제를 하는데요. 자, 한쪽에는 45도 정도 각도로 커팅을 하고, 이렇게 커팅이 됐습니다. 뒤에는 길게 하는 거예요. 45도 정도 들어가서 수평으로 길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양쪽에 어느 한쪽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왼쪽에다 맞췄어요. 왼쪽에다 맞췄으니까 테이핑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 부름켜 맞은 게 그대로 있으면서 결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데, 이 반대편으로 감으면, 감으면서 이게 밀려서 부름켜가 일그러지죠. 그러니까 활착률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비닐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근처에 있는 비닐을 자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바퀴 정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말아줍니다. 자, 물이 안 나오니까 절단면도 비닐로 감싸주시면 돼요.
점착력이 있는 비닐은 내려가지고 그대로 두셔도 붙고요.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다른 것들이 다 끝나면 위에다 도포제를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대 그 잘린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도포제를 한번 칠해주면 좋아요. 예, 그러면 한 달 전후 돼가지고 완전하게 이게 접목활착이 됐으면 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면 벌써 고사를 안 하고 이 접수가 생생한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서부터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을 붙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접목을 한 게 일반 실생 산수유에 대실산수요. 한 3배 정도 큰, 알이 3배 정도 큰 대실산수유를 접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깎이접이라는 그 접목 방법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그 수정갱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생 그 산수유에 대실 산수유를 접목을 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공대를 이런 식으로 45도로 위로 치고 그다음에 일직선으로 칼집을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접수조제입니다. 접수조제 45도, 짧은 쪽은 45도.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좀 길게요. 45도 들어가서 수평으로 네,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공대가 두꺼우니까 어느 한쪽에다 부름켜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맞췄습니다. 왼쪽에 맞췄고 준비된 접목 테이프나 비닐 잘라놓은 거를 네,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면 돼요. 최초 한 두 바퀴 정도 네, 감아 주시고 비틀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핀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세 개째 보시는데요. 세 개째는 이 원대 공대가 너무 그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로 안 하고 이 전선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접수 다듬고요. 네, 그러면 정확히 한쪽에 부름켜를 맞춰줍니다. 양쪽이 다 맞으면 아주 최고고요.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았을 때는 한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느려가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전선 테이프, 절연 테이프. 처음, 이 방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씁니다. 네, 그 고접이라든가, 굵은 그 공대 하는 거는 다 이걸로 다 하시죠. 그래서 아주 이게 튼튼하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도 해주시고
감나무 같은 거 굵은데 접목을 할 때는 이 전선이 아주 좋습니다. 조련 티프가. 저도 지난해 밤남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째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됐으면 도포제를 칠해주면 됩니다. 도포제가 없으시면 이런 그 잘린 부분에 테이프로 감으시면 됩니다. 감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촛농으로 중탕해서 촛농이나 그 초를 중탕에 해가지고 네, 칠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수분 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활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고요. 그다음에 어젠가 그제 올려드렸던 토포제, 토피신 페스트 만드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흥미 계신 분들은 한번 제 영상 보고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만 원 정도의 7, 8만 원짜리 도포제가 만들어지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게 산수유에 대실산수유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수유에 3-4배 정도 알이 굵은 산수유가 달리는 거죠. 네, 작업 종료입니다. 도포제까지 잘 칠해줬고요. 이것으로 마칩니다.